얘들아, 안녕. 지금부터 우리 3월 4주차 문법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지금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은 페이지 70페이지의 레슨 17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My First Grammar 그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책에는 총 20과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벌써 17과가 나가서 얼마 이 책이 남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우리 다 이제 4학년 되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얼른 쌤이랑 이책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좀 수월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랑 얼른 2권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쌤이랑 지금부터 우리 17과에 대해서 볼 건데, 얘들아,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다? 우리가 이 부분은 레슨 9, 즉, 우리 9과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번더 여기에서 책에서 다루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도 한 번씩 더 봐주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위에다가 올려놓은 영상 하나 있죠? 선생님이랑 자주 보고 선생님이 늘 들으라고 해줬던 그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랑 지금 이거를 다시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영상 보고 친구들이 두 번씩, 딱두 번씩 따라 부르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방금 들었던 노래는 어떤 노래죠? 바로 인칭대명사송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즉, 요게 우리가 흥얼흥얼 부르는 거,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아직까지 못 배운 부분들도 있어. 우리가 노래는 부르지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직 못 배운 부분이 있지만 배웠던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인칭대명사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보냐면 자, 저번에 사용했던 자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노래 기억나죠? I, mine, me, mine 이렇게 하는 노래 기억나지? 자, 우리가 지난번에 레슨 13과에서 배웠던 부분은 요 앞에 있는 요첫 번째 줄입니다. 요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바로 주격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바로 주어 자리, 즉 우리가 맨날 리딩 시간에 동그라미를 치는 그 주체, 행동을 하는 주체를 주격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아까 봤던 우리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서도 배웠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다? 요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해서 자, 요두 번째 파트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좀 예쁘게 그릴걸. 무슨 고구마 같이 그렸다. 그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얘기해줘. 얘는 무슨 격? 소유격이라고 했었다라고 돼. 자, 소유격이라는 것은 얘들아,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바로 뭐뭐 의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석을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my 뭡니까? 나의. 근데 얘들아, 익숙하지? 왜? 우리가 reading이랑 그 다음에 listening 때도 많이 했어서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야. 자, your은 너의. his 그의. her은 그녀의. it는 이것의. our은 우리의. 선생님, 아까 유얼 배웠는데 여기에서 또 유얼이 나오네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 표에서 위에 나오는 유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 명의 너라는 해석이 된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너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그런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 즉, 밑에 있는 요 유의 부분 같은 경우는 너가 여러 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뭐라고 해석할까? 너희들의 이렇게 여러 명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their은 그들의. 얘들아,
얘들아, 그들의라고 해서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their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they part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여러 개일 때도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물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나타내면은 뭐라고도 나타낼까? 그것들의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 소유격에 대해서 같이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칭대명사송 우리 아까 불렀던 부분 기억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부분들은 얘들아 무슨 격이라고 했다? 바로 소유격이라고 했죠. 자,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해석했다 얘들아.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의라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거는 얘들아 누구 팬이야? 선생님의, 즉 나의 팬, 이런 것들. 자, 혹은 지금 이 친구들 누구 영상이야? 지금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지, 너희들의 영상. 이런 식으로 뭐뭐의라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다라고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유격을 사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쌤이? 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 지금 얘들아 옷 보다시피 자켓 입고 있는데 이거 자켓 색깔이 어떻게 돼? 검정색이지, 그지?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나의 자켓은 검은색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의 자켓, 즉 나의 자켓은 검은색이다. 자, 나의 뭐였죠, 얘들아? My. 그 다음에 자켓,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재킷이라는 스펠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다라는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얘들아, 우리 비동사와 올바른 비동사 쓰는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 My jacke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어 자리죠, 얘들아.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자리니까 주격, 이것이라는 주격으로 it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뒤에 올바른 비동사 뭘 사용하죠? is, 검은색, black, 이렇게 되겠네. 자, 맞춘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 칭찬해주세요. 자, 나의 자켓은 검은색이다. My jacket is black. 자, 하나만 더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어떤 문장이냐면, 그녀의 강아지는 귀엽다. 우리 지금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강아지 가지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죠? 누구야, 얘들아? 효린이 있죠, 효린이. 효린이 강아지 이름 기억나는 사람? 두부 기억나죠, 얘들아? 두부 어땠어?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녀의 강아지는 귀엽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얘들아 뭐였을까요? 바로 her이 되겠네. her 강아지, puppy. 자, 얘도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즉 동물은 영어에서 사물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is야. 뒤에 비동사 is가 되죠. 귀여운 단어 뭘까요? cute가 되겠네. Her puppy is cute라고 돼서, 자, 우리 요 두 가지 문장에서 우리 여기에서 소유격 한번 표시해볼까? 얘들아, 어떤 게 소유격이야? 바로 my와 her이 소유격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my와 her 요 소유격 뒤에다가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jacket이 나왔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puppy가 나왔어. 얘들아, jacket과 puppy 둘 다 뭘까요? 바로 품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바로 명사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돼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뭐가 나오게 돼요? 보다시피 명사가 나오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러면은 소유격을 사용해서 명사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종이죠. 자, 사실 얘들아,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에 보여, 얘들아. 자, 조금 눕혀볼게, 쌤이. 자, 위에 부분 보니까,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친구들이 몇 문장 만들고,
몇 문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즉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그런 원래 워크시트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슬프지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랑 우선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 펜칠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보니까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볼 친구들은 물어봐 주세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연락 온 친구들이 꽤 많았어. 굉장히 잘한 친구들인데, 여기 나머지 것들도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풀고 쌤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서 지금부터 질문 밑줄 한번 치자. 자, 요거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땡길게. 자, 질문 밑줄 한번 칠게요. 질문. Right, her, his, is, my, our, or, their. 즉, 무슨 격을 사용하라고요? 소유격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하는 문장이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우리가 올바른 요 그림들에 대해서, 자, 올바른 정답을 집어넣어 볼게. 얘들아, s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딩에서 방금 배웠던 단어네. sled 무슨 뜻이죠? 바로 썰매라는 뜻이었지. 자, 썰매는 빠르다. 근데 얘들아, 자, 썰매 보니까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있네. 자, 즉, 자, 여러 명일 때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정답이 뭘까? 그들의 썰매는 빠르다. 그들의 정답은 바로 their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여기에 그림에 따라서 올바른 소유격을 집어넣어 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친구들 쌤이랑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3번 그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여기 있네. 딱 봐도 머리 긴 여자죠. 그녀의 머리는 길고 갈색이다. 그녀의, 얘들아 정답 뭐라고? her이 되겠네. 자,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눈사람이네. 얘들아, 우리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죠. 자, 사물 한 개가 있어. 사물 한 개가 있고, 즉 이것의 코는 길다라고 되겠네. 이것의, 기억나는 사람? 바로 정답이 it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조금 틀리기 쉬울 것 같아. 자, 여자 두 명이 있어서 쌤 그들 아니에요 라고 하려고 하니까, 얘들아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요 두 명의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야. 뭐라고? 우리의 우산은 오렌지 색깔이네. 즉 주황색이네. 얘들아, 우리의 라는 정답 바로 뭐죠? 아우 얼이 되겠네. 자, 마지막 11번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 남자아이 한 명 있죠. 자, 그의 스웨터는 무슨 색깔이다? 노란 색깔이다 라고 돼서, 얘들아, 그의 정답이 바로 뭐가 된다? his가 된다 라고 돼서 쌤이 봤을 때 친구들이 나머지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지 싶다. 그래서 쌤한테 이거 정답 맞아요 라고 물어볼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소유격 포인트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